라디오 프린세스 소방관 2. 푸르마! 푸르마! 푸르미는 우리가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. 그러니 어서! 저 어서! 아래 아이가 있다. 아이는 무서울 때 좁은 공간에 숨기 마련이야. 불이 더 번지기 전에 서둘러 아이를 찾으라! 네! 네? 푸르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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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은 공간? 좁은 공간? 설마? 푸르마! 푸르마, 정신 차려! 괜찮아? 고맙습니다. 고맙긴, 우린 동료잖아. 동료를 믿고 함께하는 협동심. 그게 바로 훌륭한 소방관의 두 번째 조건 아니겠어? 그것도 제 대사. 집안에 엄마와 아이 둘뿐이었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구할 사람은 없어. 여긴 우리 경방팀에게 맡기고 얼른 나가. 조심하세요. 아이가 나왔어. 세상에요. 다행이야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무사히 나오셔야 할 텐데. 제발 무사하세요. 이야! 정말 멋져요.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. 울기는. 이제 알 것 같아요. 모두들 위험을 피해 탈출할 때 나보다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위험한 상황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의 희생정신. 이게 바로 훌륭한 소방관의 세 번째 조건이죠? 제법인데? 좋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? 그럼 이런 노력이 필요해. 첫째,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. 둘째, 동료를 믿고 함께하는 협동심. 셋째, 나보다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. 그럼 미래의 소방관을 응원할게.